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원입니다. 오늘은 서브와 스매싱에 관련된 강의를 좀 해드릴 건데요. 다른 스포츠 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겠지만 저는 테니스 지도를 할 때 이분께서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냐 못하냐를 굉장히 깊게 관찰을 하는 편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공을 강하게 칠 줄 아는 것이 100점이 아니라 공을 타격했을 때 이 레슨자 분께서 힘을 낸 만큼 공에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80의 힘을 사용했다면 공에 80이나 80 이상의 힘이 전달이 돼야 될 거고 100의 힘을 사용했다면 공에 100이나 100 이상의 힘이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100의 힘을 사용했을 때 내가 사용한 힘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6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스스로 아주 잘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공에 아무리 많은 힘을 쏟아붓고 힘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공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100의 힘 전달을 위해서 140의 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리한 만큼 몸에 계속해서 데미지가 쌓이면서 부상의 확률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100의 힘 전달을 위해서 140의 힘을 사용하게 됐을 때 무리하게 된 40의 힘 때문에 자세도 점점 흐트러지기 때문에 무리한 40의 힘 플러스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스킬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건강한 테니스를 치셔야 파워와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정확한 방법으로 파워와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반대로 말하게 돼도 힘을 사용한 만큼 공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건강한 운동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볼을 강하게 치는 것이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볼을 잘못 강하게 치니까 몸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서브와 스매싱에 관련된 강의니까 여러분들께서 서브와 스매싱을 넣으실 때 무리하게 힘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에 힘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강한 서브와 스매싱의 기초 메커니즘 중 하나인데 자, 우리가 서브나 스매싱을 강하게 때릴 때 이 라켓의 모양에 한번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어요. 이 테니스라는 스포츠는 라켓이라는 큰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나오는 가장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을 망각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자, 이 라켓에서 헤드 끝 중앙과 그립 끝 중앙에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파워를 실어서 공을 앞으로 쭉 뻗어나가게 만드는 슬라이스 서브나 뭐 플랫 서브류는 임팩트가 됐을 때 그립 끝보다 헤드 끝이 살짝 바깥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서브나 스매싱을 할 때 힘을 어거지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초적인 방법으로 먼저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 기초적인 방법을 통해서 힘을 앞으로 자연스럽게 쭉 뿌려낼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손목 관절을 내외전시키면서 넣는 서브를 연습을 하고 싶으시더라도 결국엔 뿌리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브나 스매싱에서 파워가 안 나오는 것이 고민이라고 하시면 임팩트 위치를 3시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2시 반 정도 방향에서 쉽게 힘이 나올 수 있는 느낌을 먼저 느끼는 연습을 시켜드리는 편이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똑같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임팩트 위치를 2시 반 정도에 놓고 그냥 쭉쭉 치시는 거예요. 아웃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속 쭉쭉 치시다 보면 한 5분 정도만 치시면 금방 쉽게 힘이 나오는 그 구조에 대한 느낌을 금방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감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대로 똑같이 때려주시는 겁니다. 강한 서브, 강한 스매싱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을 해서 힘을 쉽게 내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상대방을 헷갈리게도 하고 싶고 뭐 스핀도 조금 더 섞어서 넣어보고 싶고 그렇다면 이 자연스럽게 힘을 내는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전제 하에 그때 가서 토스 위치를 조금씩 조금씩 몸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조정을 그때 가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파워에 대한 메커니즘을 느껴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잡기술을 그냥 바로 연습을 해버리시면 부상도 당하시고 파워도 안 나오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게 되시면 거기서 더 이상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는 2시 반 방향에서 라켓은 헤드가 그립보다 더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힘을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신다면 파워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씩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